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었죠, 작년에.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윤석열 전 총장이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매체들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고 패소 판결이라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 원고입니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거니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방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원고 윤석열 전 총장이 졌다,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들이 그 법정에서 그 정용석 부장판사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돼 있고요. 일부 또 언론에 보면, 그런데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기각했느냐? 기각과 각하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각한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청구한 거를, 그 청구한 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다진거 아니냐?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했던 징계 사유나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나?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도 이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게좀 의문이 들어서, 정말 여러 변호사들 내지는 행정법원에 근무했던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 판사로 재직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그이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언론이 지금 보도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각한다, 이 얘기는. 왜냐면 이거의 쟁점은 결국 이겁니다. 자,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기피 신청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일사천리로 강행 처분한 것이 과연 옳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그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법무부가 주장한 내용이 과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느냐. 요두 가지가 쟁점인데, 가처분 신청에서는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징계 과정에서 이 절차상 오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가 주장한 내용 중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널A 감찰 방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윤전 총장 측 반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판사 정보를 수집해서 뭐 판사 문건 만들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적절하지만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장, 법무부가 얘기한 징계 사유로 네 가지를 주장했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네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판사 정보 수집 얘기 조금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얘기도 했죠. 근데 그거 외에는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 수사를 방해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감찰 방해 부분이 조금 전에 있었고, 그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부분, 이거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 이것도 인정하기 어렵다, 요게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렇게 하나하나 뭐 징계 사유 같은 걸 구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기각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각한다, 그래서 패소 판결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모든 걸다진 것이냐, 아니면 일부 이게 각하의 의미도 담고 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와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재판을 할 의미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겼다 라고 한들, 그렇다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올해 3월 달에 검찰총장을 그만두었는데, 그럼 그만둔 사람 다시 복직시켜서 정직 2개월 징계할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다. 또 만약에 윤석열 이 판결에 그 언론 매체가 다 보도한 대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합당했다라고 한들 이미 그만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본인이 청구한 소송인데 그 청구한 거를 철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도 아, 이 결과는 뻔하다.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철회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의외의 일격을 맞은 셈이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패소한 결과를 가져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취소 청구 소송을 그 철회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그랬겠죠. 철회하지 않으면, 아, 추미애가 틀렸다. 윤석열이 옳았다. 이런 것이 이제, 봐라, 법원 판결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느냐. 아마, 요런 부분을 노리고 이걸 철회하지 않고 계속 밀고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이 패소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니까.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일격을 당한 모양새가 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객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바로 이제 이 부장판사의 성향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그 판사와 그 다음에 지금 그 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 뭐 무슨 운동권 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긴 했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명단을 2010년에 보니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절반 정도가 탈퇴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그 명단에는 정용석 부장판사는 없습니다. 그 전에 뭐 관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에 명단이 비공개된 상태였으니까 2010년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공개된 명단에는 없다. 다만 운동권 출신이다 하는 거는 이제 그 선후배 판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운동권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한테 불리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것도 또한 뭐 정확한 그 판단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궁금한 대목은 자, 여기서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각 사유를 왜 법정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논평하는 판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확한 거는, 사실은 이제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 판결문을 본인, 법무부하고,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송부를 할 텐데 보낼 겁니다.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보면 판결문에는 그 설명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언론 매체가 자 법원은 추미애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했습니다.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이 패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했다는 그 기각의 의미가 그러니까 소의 이익, 그러니까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의미가 없는데 뭐 자꾸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라는 의미, 그거는 이제 각하에 가까운 의미인데 뭐 흔히 각하와 기각은 뭐 판사들이 그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언론 매체의 보도가 뭐 틀렸다고 얘기할 근거도 없고 또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법정에서 이 기각의 사유가 뭐다 하는 것을 판사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설명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그 판결문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정직하게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판결문 보기 전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취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고 만약에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쓴 것처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게 기각 본래의 의미의 기각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 판사 정용석 판사의 경우에는 자 징계 과정의 절차상 오류도 없고 합당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가 주장한 내용 네 가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다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고 보는 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기각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판결문에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설명에 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한 것 중에 일부는 인정이 된다 그래서 기각했다 이런 것인지,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인정해서 기각한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결과로 보면 조금 이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 그리고 나중에 그 판결문이 공개된 다음에 그걸 보고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저희 취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정도가 되진 않는데, 여하튼 제가 판사 출신, 행정부문 판사 출신 이 몇 사람한테 취재를 해본 결론은 지금 이거를 그 법정에서 정용석 부장판사의 이 단 한마디 기각한다만 듣고서 누구 패소,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판결문을 보고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자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저희 취재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판결문을 받으면 만약에 이게 정말 지금 현재 보도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법원이 완벽하게 들어줬다고 한다면 법무부가 먼저 이 판결문을 공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먼저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 전 총장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이제 한 며칠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그 항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항소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판사들에 따라서 뭐 판결이 요새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죠. 그런 점에서는 그 이게 1심 판결이라는 점, 그 다음에 판결문에서 뭔가 명확하지 아니 그러니까 법정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했다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증을 더하긴 하는데 며칠 좀 기다려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